이런 데도 차 잘 나갔대. 어떻게 해야 하루가 안 지나가지? 제가 못 도와주고 차주가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고 욕 엄청 하면서 작업하는데? 쓸데없이 돈 쓰고 미친놈도 아니고 솔직히 영상 뽑아먹으려고 차를 사주진 않아. 카본이 엄청나네. 터보에 이 카본 봐. 이거 이게 뭐냐면 VGT 작동되는 요 구간, 요게 날개를 이렇게 움직여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드럽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여기에 카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어마어마하죠 이거. 이런데도 차 잘 나갔대. 이래서 액추에이터 무거워지는 거고 액추에이터가 타거나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액추에이터 요거 이게 고장나서 들어온 거고 유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분해를 한 건데 지금 터보가 이런 상태예요. 카본이 이렇게 있었어. 엄청나지 이거. 자, 우리가 바꿀 카트리지는 이렇게 밸런스까지 다 맞춰서 나온 카트리지에 얘를 옮겨 심을 거예요. 그러려면 얘 요 카본을 좀 닦아야 되니까 요거를 좀 세척을 하고 여기도 카본이 요거는 닦으면 되고 요거랑 요거는 재사용. 이 정도면 터보 카트리지 바꿔놓고 리스폰스가 많이 좋아지겠다. 더 기가 막힌 건 괜찮았었다며 차가. 네. 나쁘지 않았었어가 맞는 거지. 소나타보단 괜찮고. 그치? 이걸 하고서 딱 타보면 와 이렇게 차이가 나 할 정도로 느낌 차이가 나. 멀쩡한 차들만 좀 타보면 그러다가 이상한 차를 타면 어우 이상해 그게 느껴지는데 조금 상태가 삐리하면 모르지. 그런 것만 타면 나중에 터보 클리닝 한번 테스트 해보게. 터보 클리닝을 하면 흡기로 약품이 들어가서 연수실에서 타고 다시 배기로 가잖아. 거기에서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해서 아까 저 카본을 없앤대. 샘플 줄 테니 그냥 한번 써보라 그러더라고. 아니 샘플 공짜로 쓰는 거 싫고 돈 주고 써보겠다고 해서 돈 주고 샀거든.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그대로 조립해서 약품 쓰고 테스트해봐야지 가장 좋은 건데 그걸 테스트하려고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거기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정말 출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놈들은 세척기로 한번 싹 세척하고 하루가 후딱하면 지나가네. 어떻게 해야 하루가 안 지나가지? 하루가 한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짜증낼 거 아니야.
네, 엄청 깨끗해요. 근데 물기를 좀 날려보내야 돼. 여기 세 가지고 어저께 제가 작업을 같이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바빴어요. 저기 바닥에 만족스러워. 바닥에 저 그림 그리느라고 제가 못 도와주고 차주가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고, 인젝터는 여기에 지금 동아시아가 터져가지고 막 새까맣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일단 좀 털고 클리닝을 하고 테스트 머신에 좀 돌려야 돼요. 돌려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고 조립을 할 예정이에요. 세 개가 지금 다 많이 묻어가지고. 외관이 이제 깨끗해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초음파 클리닝하고 머신에 돌려서 클리닝 작업하고 상태 확인하고 해야 돼요. 얼굴 밟는 게 좋아? 터져가지고 액상 나온 거 보이시죠? 아, 터졌다고? 네. 다 찢어져가지고.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일이 너무 커졌어. 10,000원 쓰는 것 같아. 작값 포함해서. 그게 현명한 선택인가요? 이렇게 고치는 거? 현명하다고 봐. 타려면 10,000원 미만 차를 구해서 멀쩡한 차를 탈 수 있나? 탈만하지, 이 정도면. 구독은 했나? 앞쪽은 앞에 슈바 다 바꿨고, 여기 로암과 텐션 스트롯 전부 다 어셈블리로 교환했어요. 그 브레이크는 디스크랑 패드 교체할 건데 아직 패드가 도착을 아직 안 했고, 뒤에 마찬가지로 디스크 로터가 너무 턱이 많이 져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턱이지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제동력은 앞에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정말 40만 킬로를 주행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만한 턱이에요. 이 정도면 한 번도 교체 안 한 거죠.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뭐 차체가 썩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만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부품이라 그나마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요 템퍼, 요 템퍼랑 더스트 커버가 이렇게 놀고 있는 상태라 또 주문해놔서 아마 오늘 도착할 거고, 디스크 교환하고 뒤 쇼각 교환을 할 거예요. 여기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고 거의 막바지고 루코안 커버에서도 누유가 있어가지고 커버까지 아예 신품으로 교체했으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닌데, 이게 그래요. 뜯으면 나이 먹은 차들을 분해를 하면 할수록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점점 일이 점점 커져요. 이제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뭐 몇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작업하고 테스트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좀 며칠 또 타봐야겠죠. 이 친구가 이제 가져와서 처음에 터보차저 이상이 있는 것만 먼저 수리를 해서 DPF 부분하고 이게 며칠을 탔었어요. 탔었기 때문에 원래 최초의 차 상태를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수리하고 나서 운행의 느낌을 한번 받아 봐야겠죠. 자, 계속 나머지 진행해 볼게요. 1544에 줄줄 87이에요. 1544에 줄줄 87.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터보차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장착해놨으니까, 터보는 뭐 이제 신품과 같은 등급이죠. 지금 원래 터보 밸런스도 요 가운데 부분만 떼가지고 밸런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나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장착하고 운행해보면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신품이에요. 하우징만 지금 헌 거고 새 거예요, 새 거. 안에는. 야, 이거 뭐 3GT 새 차 만들기야? 창문이 안 내려가가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 때려야지. 프레임리스 이거 처음 타봐가지고. 아 진짜? 응. 이거 내가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아 그래요? 열렸죠. 얼었을 때 이거 때려.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때려. 때리고 나서 살짝 열면 쩍 하면서 열려. 얘가 힘이 안 되니까 내려가질 않는단 말이야. 이게 언제가 제일 많이 오냐면 그냥 눈이 내리면 괜찮거든, 주차해 놓은 차에. 근데 내가 운행을 하는데 지금 눈이 와. 그리고 차는 따뜻하잖아. 그리고 눈이 오면 여기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녹으면서 얘가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운행을 할 때, 내가 주차할 때 이미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그러면 다음날 무조건 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주차해 놨는데 오늘 눈이 와. 그러면 다음날 안 얼어. 그냥 눈만 있는 거야. 녹았다가 추워지면 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때려. 됐어. 이 BMW 3GT, 320GT 모델. 그때 밤이 늦어가지고 시운전을 못했고, 일단 이 차를 타고 퇴근해서 지금 여기서 운행을 하느라고 이 영상을, 시운전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됐어요. 지금 이제 하남에 와서 보고를 받았죠. 차 상태가 어떤지. 차 상태 너무 좋대. 자, 시운전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리 이 차주랑 같이 탈 거예요. 가봅시다. 탈까?
한번 가보자. NF랑 비교했을 때 느낌은 어때? 승차감 자체가 확실히 스포티하고요. NF는 좀 구름 느낌. 구름? 네. 확실히 다르지. 네.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 네. 코너에서 안정감이. 뭔가 자신이 생기지 않아, 막. 네. 운전에? 네. 운전을 원래 잘 하지는 못하지만 타보면 운전에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막 차가 엄청 잘 나가고 막 그런 거보다 운전에 자신감이 생겨. 하체가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 차선 변경할 때 이제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됐는데. 느려? 네, 이거는 확실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NF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호가 눈탱이 엄청 맞았다고 하던데. 제가 탈 땐 멀쩡했는데. 며칠 안 탔다고 나이 들어가지고. 오일 많이 샜던데? 조금밖에 안 샜다고 했다던데? 그때는 선우 형도 봤어요, 저 오일 갈 때. 욕 엄청 하면서 작업하는데. 눈탱이 세게 맞았어. 그간의 사람을 눈으로 담아서 세게 맞았어. 그간의 사람을 눈으로 담아냈어. 맞아. 그간에 그간에 뭔가 서울음을 받은 게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태훈이가. 얘가 이런 짓을 해봤어. 그냥 죽이겠다고. 그 서울음을 지금 제대로 한번 갚아주는 거야. 어? 안 샜었는데? 파치 클리너로 내가 봤을 때 닦고 보낸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는 삼지치 타고 다니는 거지. 그쵸? 내가 너무 팩트를 폭행했나? 마음에 있는 소리 얘기한 거야 내가. 가자. 네. 쌩 까고 가자. 네. 저 불 다 끄고. 야, 아이씨. 아, 이거 손잡이가 좀 그러네. 이런 거 알리에서 좀 사가지고 달아야겠다. 여기도 이것도 깨져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이것도 한 다 불러줘. 3 시리즈는 관심 없는데 이 GT는 진짜 차 좋더라고. 선루프 있는 게 개방감이 좋. 아, 이게 파노라마네? 오. 차 근데 되게 부드럽다. 네. 그때 체인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때 내가 그 작업을 해드렸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게 체인 리콜이 떠가지고 센터에서 작업비를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끝끝내 개기고 안 돌려줬어. 이 차는 못 받았어. 내가 영수증 써드리고 했었는데 이 차 못 받으셨다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아이 그냥 됐어요 하고 마시더라고. 받을 수 있는 건데 13,200km 타면 40만인데 40만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00만 찍어보려고. 100만? 가능하겠어? 아마 죽을 때까지 타야 되지 않을까. 억지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엔사체에 기회가 와서 딱 물었죠. 아, 그건 내가 좀 설명을 할게. 이게 내가 사줄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이 차가 나왔어. 나와서 직원들끼리 얘기가 나온 거야. 태원이 이 차 타고 다니니까 태원이가 이 차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수리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길래 그럼 내가 사줄게 하고 사준 거야. 이게 원래 내가 야 이 차 너 타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이 차를 수리해서 좀 타면 어떨까 얘기가 나왔길래 어 그러면 그 차값은 내가 지불해 줄게.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부품값 정도는 내가 지원해 줄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소모품 정도는 우리 매장에서 교환해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에이씨 하려면 다 해줘야지. 그래서 그 눈으로 점검해보고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내가 수리해준 거지 싫다는 사람한테 찾은 거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돈 쓰고 미친놈도 아니고 얘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돈을 준 거지. 좀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되게 이상한데 태현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사줄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구독은 했나? 서스를 바꾸기 전에도 운전을 해봤었잖아. 네. 그리고 서스를 다 바꿨잖아. 네. 하체 부품들하고. 네. 차이가 있어? 어 있어요. 그때는 확실히 뒤에 승차감이 말캉한 느낌이 났어? 네. 그래도 소나타보다 낫지 않아? 어 그쵸. 그때도 느꼈는데 바꾸고 나서 와 신세계다 약간 이런 느낌. 신세계야? 네. 방지턱 넘을 때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치. BM이 확실히 소나타나 현대차를 타는 것보다 딱딱해. 딱딱한데 딱딱하기만 하지 않아. 방지턱을 넘어보면 넘고 나서 딱 떨어질 때 방지턱을 딱 그대로 붙잡고서 가는 느낌이 나고. 맞아요. 어, 그치. 네. 그 느낌 알지? 딱
땅에서 바퀴가 안 떨어져 있는 느낌? 네. 근데 현대차는 말캉한데 그립을 놓쳐. 딱 넘어가는 순간 딱 놓쳐. 현대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온 쏘나타들 얘기하는 거니까 막 또 아 현대차 씨, 욕한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차이가 그렇게 난다니까 그 당시에 쏘나타랑은. 그래서 그립을 놓쳐버리는 거랑 그립을 잡고 있는 거의 차이라니까 이게. 엄청 막 퍼포먼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재미를 느끼기엔 충분하지 않아 이 차? 그럴 때 이 미션이 8단이잖아. 8단 미션 진짜 죽이지 않아 이거? 38만 킬로인데 미션이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미션 내구성 최고. 아 그 댓글도 있더라고. 이 정도 탔으면 미션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아니 바꿔야 될 때가 됐으면 바꿔야겠지. 근데 사실 진짜 ZF 미션 8단 ZF 미션은 정말 탱크 같아. 진짜 이 정도 타도 물론 고장난 차들은 10만에도 고장나고 하는데 이 정도 타도 문제없이 또 운행이 되는 차들이 너무 많고 상태가 너무 좋은 차들이 많아. 사실 40만까지 타도. 그리고 변속의 질감 인정하지? 얘가 변속을 언제 했지? 뭐 그런 느낌과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수를 얘가 넣어.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똑똑해. 엄청 똑똑해. 딱 악셀을 밟을 때 느낌이 다르다. 야, 진짜 이 정도면 5일 자주 갈면 100만 찍을 수 있겠는데? 오, 차 느낌 좋다. 핸들은 약간 돌아갔네, 왼쪽으로. 하체 작업하고 나서 돌아간다.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네. 오. 연비 죽이지 않아? 연비, 그럼. 평균적으로 20km? 네. 리터당? 네. 지금은 16km인데. 16km에서 17km, 뭐, 그 정도가 평균. 네. 고속도로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도 나오거든. 장거리만 타는 경우에는 19, 20까지도 나오기는 해. 근데 그건 되게 일시적인 거고, 일상주행에서는 16km 정도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거든. 안 달리면. 제 출퇴근 거리는 그래도 좀 막히는 편인데, 그래도 16km 넘어. 아, 막히는 편이야? 네. 막히면은 16km면 잘 나온 거지. 그때 열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체인을 바꾸신 다음에도 오일을 되게 자주 가르신 것 같지 않더라고. 그치? 네. 앞으로 타면서도 오일을 좀 자주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좀 닦이고, 전체적인 수리를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도 차이가 많이 나? 네. 근데 액추에이터 바꾸고 나서는 지금의 한 3분의 2? 3분의 2? 출력 나오는 느낌이면 지금 딱 원래 출력 나오는 느낌 같아요. 처음에 악셀 좀 밟았는데 슬립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댓글에 한번 왜 젊은 친구들한테 수입차를 사준다고 막 욕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수입차 정비를 하면서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들이 사실 이 차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이 차의 성능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차를 고친다는 것 자체가 난 좀 아이러니하거든. 퇴근하면서 한번 차 시운전 해봐라고 줬을 때 퇴근하면서 시운전을 하는데 내가 타던 것보다 무조건 좋아. 차가 정상이 아닌데도 출력이 안 나오는데도 차 진짜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타보면 쓰레기거든. 안 고쳐졌어 뭐가 막 야 이게 어떻게 정상이야 그러는데 안 몰아본 사람들은 오 차 진짜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원들이 웬만하면 내가 고치는 차들 정도의 그 정도 등급의 차는 타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이게 40만 가까이 된 차를 내가 탄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컨디션이 나올 리가 없다고.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컨디션으로 운행을 하면서 이 차가 좋다 그래. 이 정도면 좋지 뭐 BMW가 최고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사실 새 차의 느낌으로 받아야 되는데 새 차를 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씩 고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리를 싹 해놓고 정상적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레벨이 올라온 상태의 컨디션의 레벨이 올라온 상태에서 운행을 해봐야 이 차의 느낌을 알고 그 다음에 다 이 차랑 똑같은 차가 들어왔을 때 샥이 나갔어. 그러면 딱 타보면 알잖아. 이거 승차감이 샥이 나간 것 같다. 근데 샥 나간 차를 맨날 타는 사람들은 그 차를 타도 차 좋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정비를 하려면
자기가 고치는 차량, 주력으로 많이 고치는 차량들은 한 대 정도는 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데일리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젊은 친구들한테만 이런 차를 사주는 게, 너는 젊은 친구들한테 허영심을 줬어, 막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거 아니야. 사실 우리는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 부품값만 늘기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들이 국산차를 정비업소에서 고치는 것만큼의 비용이면 내가 이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직업의 장점 아니야 또? 그런 면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거든. 수입차를 고치려면 수입차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고. 그래서 형담이한테도 예전에 내가 차를 주면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타라고 한 이유가, 타야 그 차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 그치? 솔직히 하루 타가지고 이 차가 뭐가 좋은지 알아? 그치? 계속 타야, 아,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아, 이런 모르는 기능이 있었네? 그런 것들을 느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차를 사주는 거고, 그것도 그거고, 열심히 했으니까.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차를 산 거야. 어차피 샀으니까 영상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 하는 건 하는 거고. 솔직히 영상 뽑아 먹으려고 차를 사주신 않아. 바보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앞으로도 뭐 열심히 하겠지. 지금 이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가 40만 정도 냈으면 1000만 원 초중반? 중반도 안 돼. 보통 초반이나 1000만 원 미만? 그 정도에 형성이 되는데, 차주분이 이제 그만 고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수리해서 완전 좋아진 거는, 이 차의 지금 수리비가 내 견적을 한번 산출해봤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170을 주고 이 차를 매입을 해서 800, 900 그 정도의 수리를 대부분 차주들이 안 해. 이제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수리를 했으니까 이게 멀쩡해진 거고, 내가 고쳐주는 거니까 내 맘대로 막 수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했으니까 하는 거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출고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항상 부품을 선택하고 작업을 할 때도 고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 어떤 고장이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실 이 차를 아까워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차의 작업 범위가 너무 컸어, 사실. 물론 우리는 이제 인건비가 빠지지. 인건비가 빠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일해야 될 시간을 투자한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차의 견적이 고스란히 내가 고쳐도 들어가는 돈이고 소비자가 고쳐도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지. 800, 900 정도의 비용을 지금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에 쓸 수 있는 차주가 사실 많지 않아. 인터넷 검색해보면 40만 가까이 된 차면, 그것도 고장이 안 난 상태,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면 한 700에도 살 수 있을 거야, 중고차로. 제가 20만 키로 된 거 해봤는데 그게 한 1000 정도 되더라고요. 20만이? 그래, 그러면 40만이면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1000 미만이란 말이야. 있으면 800, 뭐 700 그렇게 해도 매매가 되는 차량이라는 거지. 근데 700만 원짜리 차의 가치에 800, 900 정도의 수리를 한다고 하면 차주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헐값에 매입했다?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700 정도의 차가 고장이 났어, 엔진에. 그리고 엔진 수리비가 5, 6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차는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차주분께서 아 이제 나 폐차시킬래요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매입한 거고, 이 차주분은 전부터 아마 차를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좀 계셨던 분이었거든. 좀 있었던 분이셨는데, 근데 요런 상황이 터지니까 이제 그만 타고 싶어 라고 이제 하신 거였고, 대부분 우리가 매입하는 차, 지난번에 형담이 차 갖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나 같으면 이 정비소 안 갈 거야. 이걸 400만 원에 후려쳐서 수리를 해? 그 차 700만 원짜리 차를 바노스 두 발, 커버 하나 해서 우리가 수리비가 300이 넘는 수리비를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얼마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야? 700짜리 차를 고장난 상태로 700에 사?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중고차 딜러 매입하는 가격에 사는 거거든. 보통 내가 그 가격에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차주분들이 대부분 다른 데도 알아봐. 알아보고 가격이 훨씬 더 싸, 다른 데가. 아니 훨씬 더 적게 줘. 내가 많이 쳐주는 거야, 대부분.
수리비를 많이 견적을 줘서 포기하게 만든 거 아니냐. 눈탱이 쳐가지고 차를 매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입차는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가 많고 하락한 거에 비해서 수리비는 차량가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주분들이 어느 정도 수리비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아예 다른 차라는데 사지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한 40만 가까이 탔다고 하면 이제 그만 놓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아, 좀 폐차 좀 시키고 싶은데 정비업소에서 자꾸 살리래. 그것도 예의가 아니야. 그냥 놔줄 때는 놔주고 놔주는 거 폐차장 가는 거보다는 우리한테 와서 수리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수리를 하는 거고 이 친구가 원치 않아서 사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사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돈을 준 거야 이거. 아, 전 만족스러워요. 매우 만족스러워. 매우 만족스러워? 잘 타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고. 직원들은 잘 안 쓰더라고. 난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원래 공구를 막 스케일이 크고 막 그런 것보다 아기자기한 공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꽂아서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쓰는 거야. 내 좋아하는 스타일.